프로듀서로 KBS 최연소 연기 대상 수상자가 또 됩니다. 천만 배우 한류 스타 대상. 이거 뭐 이제 김수현 신드롬이죠. 네. 예. 이 모든 것을 사실 더 놀라운 게 이제 20대에 이뤄냈다라는 네. 거죠. 지금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좀 어린 나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네. 이거를 혼자 또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. 어땠습니까?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뭐 좋을 때였고 막 가진 것도 많을 때였고 막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정작 하나도 즐기지는 못했던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왜요? 그때 참 이렇게 막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또 부끄럽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연기를 하고 막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뭐 웃기고 울리고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 내 본체는 필요 없나? 네,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럴 수 있죠. 네. 그래요. 네, 그때는 참 자꾸 숨어야 되는 사람으로 뭐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. 왜요? 이걸 지키려고. 예. 네, 이걸 잃어버릴까 봐.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때가 이제 25살 이렇게 됐을 텐데 인터뷰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. 벽을 만났다. 벽을 느꼈다. 그 캐릭터가 소화가 안 된 것 같다. 너무 아쉽다. 그게 가시지를 않아서 네, 그게 여유는 여유대로 점점 마음에 남아있지 않게 되고 앞으로 10년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. 꼭 좋은 배우가 되어 있겠습니다. 해품달의 김수현 씨 축하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김수현 축하드립니다.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이 좀 무섭습니다. 이 무서움이 잊지 않고 항상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 잘해야 되고 더 빈틈없어야 되고 막 뭔가를 지켜야 되고 하나라도 뭐가 사건이 되거나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아무도 안 믿는데 자꾸 등 떠밀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Friday.